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유지연 신나리입니다. 이제 좀 날씨가 선선해지다 보니 손수 수술에 대한 문의를 조금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상담을 오시다 보면 저는 수술해야 됐나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내가 수술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런 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영상 소음술 수술을 추천하는 경우와 비추천하는 경우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신원장님 상담을 하다 보면 꼭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네. 언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불편하셔가지고 오시는 경우. 그리고 오셨는데 너무 솜순 비대증이 있는 그 부분에 염증이 너무 심해서 엄청 부어서 정말 걷기도 힘들 정도로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환자분이 불편한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추천을 합니다. 네, 맞아요. 정리하면 되죠. 네. 아, 너무 정정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비추천하는 경우,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선 색상만으로 내가 색소침착이 심해서 수술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네. 우리가 솜순 부분이 아무래도 원래 색상이 색소침착이 있게끔 원래 몸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이후부터 우리가 음모가 나고 이제 솜순도 커질 사람도 커지고 색소도 침착될 사람이 되고 하는데 근데 약간 개인 차이가 있잖아요. 개인 차이가 있는데 수술을 한다고 그 개인차의 모든 게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색상만으로 고민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우선 뭐 해야 되실 분도 있지만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분이 있죠. 가끔은 소음순이 이제 진짜 이렇게 크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나는 불편함이 없었는데 선생님 저 어디 병원에서 혹은 검진을 갔더니 저 이거가 좀 커서 수술하는 게 나을 것 같대요. 즉 본인은 불편함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추천 혹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그때는 진짜 크더라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라고 저는 안내를 해드려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 추천해드려요? 내가 생각했는 모양이 되게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찰을 해보고 너무 정상적이고 안 큰 분이 있어요. 정말 수술하지 말아야 될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하지 마. 예쁜데 이거 수술하고 이런 모양이 되고 싶어서 맞아, 하는데 맞아. 왜 수술하시려고 하냐 그러고 맞아. 돌려보내기는 합니다. 맞아요. 많이들 가셨죠. 네. 진짜로 가끔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 소음의 존재를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나는 괜찮나? 하고 난 이상한 거 아니야? 하고 오시는 경우는 대부분 안 이상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경우는 불편함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추천을 해드리니 혹시나 내가 이게 불편함이 이것 때문인지 모르고 지내실 수도 있긴 해요. 만약에 내가 소음수는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진짜 이게 불편함이 있는데 모르고 살았나 하고 궁금하시다고 하면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가까운 병원에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소음순이 내가 좀 큰 것 같지만 아무것도 불편한 게 없고 편한데 내가 꼭 수술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은 굳이 상담도 안 받으셔도 됩니다. 맞아요. 질염 개선만을 위해서 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죠? 질염 개선만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질염 개선은 솜순 항상 똑같은데 솜순이 되게 작고 아기처럼 생겨도 질염이 계속 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솜순이 커도 질염이 안 생기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솜순을 수술했다고 질염이 잘 생기는 것도 아니고 솜순을 수술해서 질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질염은 그냥 원래 여성들이 잘 생길 수 있는 거고 솜순이 컸을 때 질염의 증상이 더 잘 생길 수 있는 거지 이제 수술하고 질염이 안 생깁니다 하는 거는 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선선해져서 이제 이제 수술이니까 조금 많이 생각해 보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저희 병원 다른 채널에도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병원이나 저희 채널에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지연 신나리입니다. 감사합니다.